안녕 넷플릭스. 이두나에서 이두나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. 이두나에서 이원준 역을 맡은 양세종입니다.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냥 아이돌이었던 애가 쉐어하우스에 있으면서 은퇴한 삶을 살고 또 아이돌로서 활동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어서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고 그런 부분에 공감도 많이 갔었어요. 드라마 이 대본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그 심장이 뛰었고요. 이제 20살 초반에 이런 캐릭터는 마지막이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첫사랑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던 욕구가 컸던 것 같아요. 좀 자기 자신을 엉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편견대로 살아주겠다고 약간 위약을 떠는 그런 캐릭터 같아서 더 못돼지려고 했던 것 같고 멋대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전 매일 반신욕을 했어요. 그리고 마스크팩을 정말 많이 하고 20대 역할 해야지. 그쵸? 아 진짜 진심이에요. 그래서 진짜 장난, 농담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매일 했어요. 네,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넷플릭스에서 이두나를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넷플릭스에서 만나요. See you on Netflix.